저의 꿈은 그냥 영원한 더보이즈? 인 것 같아요. 인생의 3분의 1을 지금 더보이즈로 살았으니까. 아니 청춘이잖아요. 지금 돌아오지 않을. 그때 두근두근두근 거리죠. 와 내가 이것 때문에 했구나. 이번 활동 동안 이제 많은 컨텐츠들도 출연하셨고 이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여담은 그 이후에도 못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그걸 좀 들어보기 위해서 준비한 인터뷰 컨텐츠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선우입니다. 김선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보이즈의 막내 에릭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처음 이제 두 분이서 활동을 하시게 됐잖아요. 막내만. 네. 형들이랑 같이 활동할 때랑 어떤 점들이 많이 다르세요? 일단 형들이랑 활동할 때보다 편하죠. 왜냐면 이제 혼내던 형들이 없어져가지고 장난이고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고 이거 별개.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편한 점은 그거였어요. 메이크업 시간, 이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러니까 더 잘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쉬고 그 부분이 좋아졌지 다른 부분은 그렇게 막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맨날 보니까 그냥 당연한. 왜냐면 이제 그렇죠. 가족과 이제 집에 있다가 내가 일하러 나갔다고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그냥 내 뒤에 든든한 느낌이지. 어? 지금 내가 뭐든 뭐 하려나? 이 정도? 막 보고 싶고 이런 감정은 솔직히 막 들진 않아요. 그래서 좀 편한 것도 있죠. 오히려 저는 좀 많이 심심했어요. 아홉 명의 다른 형들이 이제 같이 있었다가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무대에서도 뭔가 형들이 약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얘 아니면 날 보는 거잖아요. 그 빈도, 이 시선의 빈도까지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이 긴장의 끈과 뭔가 이 표정과 이런 흐름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단체 무대에서도 그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뒤에 있든 옆에 있든. 지금 형들 뭐 하고 있대요? 그 몇 명은 자고 있지 않을까요? 몇 명은 자고 있고 몇 명은 뭐 연습하고 몇 명은 스케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연습 아 곧 컴백이시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뭐 콘서트도 일본 콘서트도 앞두고 있고 네. 컴백도 앞두고 있고 사실 저희 계속 바쁘기 때문에 계속 바쁠 예정이세요? 앞으로도 쭉? 네 너무나도 이번에 허니를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셨는데 네. 처음 이제 데모곡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허니 사실 맨 처음에 저는 그렇게 해서 반갑지 않은 곡이긴 했어요. 그 예전부터 이제 막내 두 명이자 또 레포지션인 또 두 명이잖아요. 선우와 제가. 그래서 아 뭔가 좀 랩핑이 좀 많은 그런 진짜 뭐 많은 분들이 랩 유닛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곡 있잖아요. 좀 랩이 좀 위주고 퍼포먼스가 없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했어가지고 그런지 허니 데모 들었을 때 이거는 랩 유닛이라고 하기에는 곡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또 보컬도 많이 들어가 있고 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 했는데 듣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래퍼들도 이제 랩 포지션인 저와 선우도 보컬적인 부분도 소화할 수 있고 퍼포먼스도 동시에 같이 소화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장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지 않을까 잘만 하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사실 그 백사장, 장사천재 백사장이라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스페인에 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국제전화가 온 거예요. 선우한테. 아, 그래요.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비가 오는 날 집 앞에 이제 나가려고 딱 비가 오네 해서 아 뭐야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데모곡이 딱 왔다. 이게 유닛곡이 될 것 같다. 두 개가 왔었어요. 근데 허니를 먼저 딱 들어왔는데 허니 도입부가 뜬뜬뜬뜬뜬뜬 하는데 이 비 소리 떨어지는 소리랑 갑자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노래도 오묘하고 그래서 그 에어팟을 끼고 비 오는 거 그냥 퉁 이게 빗물에 막 떨어지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듣는데 이거 막 갑자기 막 빗소리가 비트처럼 막 들리고
예, 그래서 그 분위기에도 휩쓸렸었기도 했고 들어보니까 너무 내가 하고 싶었던. 원래 선우는 저한테 전화를 잘 먼저 안 하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선우는 연락을 잘 먼저 하는 스타일이 아닌 친구예요, 선우 자체가. 근데 갑자기 먼저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에리가 이걸로 꼭 가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사실 저희가 이걸로 결정을 안 하면 다른 팀에서 이 곡을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걸 하자. 이게 최초시고, 네. 더보이즈에서 영어 올 영어 가사가 최초고 이제 작사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혹시 특별히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거에 대한 부분도 선우랑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국어로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하다가 이제 진짜 저희는 오로지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이유로, 그리고 또 이제 영어로 해야 뭔가 조금 더 들었을 때 이 노래가 조금 더 잘 부각, 장점들이 좀 더 잘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어로 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그냥 그 곡이 가지고 있는 그 멜로디, 탑라인이라고 하죠. 그 멜로디 자체에 좀 큰 지장이 안 가게끔 좀 갑자기 확 변하면, 변해버리면 곡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썼고, 또 무엇보다 이 가사 내용이 사실은 조금 뭐 19금까지는 아닌데 어른스러운 그런 가사예요. 그래서 너무 직설적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그쵸, 돌려서 약간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동시에 이제 허니라는 그런 주제가 뭐 꿀도 있지만 자기라는 또 이중적인 의미여서 허니, 뭐 꿀, 자기 아니면 이제 뭐 또 벌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주제랑 좀 이렇게 연관시켜서 좀 잘 써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더보이즈 선우랑 인간 김선우는 얼마나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아, 사실 저는 이제 많이 다른 게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막 많이 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보이즈의 선우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다. 그냥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더보이즈 선우로서 쓰는 에너지가 훨씬 크죠. 근데 뭐 저는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네네. 다른 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어떤지. 그냥 인생의 3분의 1을 지금 더보이즈로 살았으니까.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속마음을 다 보여드리고 감추는 게 없어요. 저는 사실 그게 팬분들이던 가족이던 친구들이던 저희 멤버들이던 감추는 게 없는데, 그래서 데뷔하기 전부터 하고 데뷔하고 이제 신인 때도 더보이즈의 막내 에릭이란 사람이 손영재라는 사람과 별개가 되면 안 되겠다. 예를 들면 뭐 사람 손영재는 와 이렇게 밝은데 더보이즈 에릭은 그냥 약간 좀 진중하고 진지하고 멋있고 약간 이런 이미지는 솔직히 가식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중분들은 그거를 알게 되거든요. 얼마나 그거를 잘 숨긴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얼마나 잘 그거를 포장하더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조차가 너무 스스로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중인격처럼 사람 손영재와 더보이즈 에릭을 구분해서 제가 활동을 하고 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에릭이나 손영재다 다 나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는 저답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신인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영재야, 그래도 너 연예인이고 아이돌인데 조금은 약간 좀 차분한 모습과 좀 이렇게 진중한 모습, 조금 다운된 모습도 많이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 거라면 내가 팬분들이든 대중분들을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진짜 너무 별로인 것 같다. 이제 25이 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상상했던 처음 데뷔나 혹은 그 전에 상상했던 25의 모습이랑 많이 닮아있나요? 아니요. 예전에 21살 때쯤인가 하셨던 인터뷰에서는 반의 반이라고 대답하셨던 걸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반에 반에 반. 사실 25이란 나이가 전 제가 25살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 되게 아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 세월이. 그런 생각 당연히 했죠. 제가 18살에 데뷔했을 때 아 내가 20살 때는 뭐 하고 있을까, 25살에는 뭐 하고 있을까, 30살이 되면 또 뭐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보시다시피 25살에는 이렇게 그룹이 아닌 어떻게 보면 유닛 활동도 이렇게 하면서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서 좀 되게 스스로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저 제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25 중반 5까지는 뭔가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는 가능성 좋아. 얘 포텐셜 있어. 이것보다 그냥 확실한 거 하나가 있어야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팬분들도 잘한다 해주시고 이렇게 다 잘한다 해주시지만 이 빡 하나가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동안에? 네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서 얘 이런 거 하네 저런 거 하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했고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보여주고 평가받을 때가 아닌가. 그러면 그 에릭 씨의 좀 거대한 꿈? 혹은 막연하게 표현하셔도 좋으니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의 꿈은 그냥 영원한 더 보이지? 인 것 같아요. 뭐 앨범 뭐 몇백만 장 아니면 뭐 콘서트 어디서 막 이런 것도 너무 이제 좋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냥 결국에는 저도 지금 6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건강하고 재밌게 오래 활동하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승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영원한 더 보이지라고 하는 게 제가 뭐 지팡이를 잡고 뭐 무대를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SBS에서 인기가요에서 허락만 해준다면 저는 하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냥 영원한 더 보이즈가 제 꿈이고 그냥 멤버들이랑 지금처럼 그냥 좀 재밌게 건강하게 그냥 팬분들이랑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게 저는 그냥 꿈인 것 같아요. 아니 청춘이잖아요. 좀 돌아오지 않을. 그리고 솔직히 남들 누구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아이돌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무대를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게 당연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후회 없이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제가 취미도 진짜 없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뭐지? 최근 가슴 뛰게 하는 거는 그냥 예 그냥 진짜 무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소통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 저는 가슴이 뛰어요. 내가 이걸 보여준다 이거는 그냥 그런 뭔가 이 에너지와 뭔가 의무 뭔가 내가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타오르는 마음은 있는데 뭔가 가슴이 뛴다기보다는 증명해야겠다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고 이제 소통하는 느낌이 들면 그때 두근두근두근 거리죠. 와 내가 이것 때문에 했구나. 최근에 이제 22를 발표하셨잖아요. 생일에 맞춰서. 맞습니다. 그 이제 22에 대해서 조금 자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22. 사실 이번 제 믹스테이프 22의 곡 22는 마지막으로 쓴 곡이에요. 처음으로 쓴 곡이 Love Your Day이고 그 다음에 Hide Your Love이라는 곡을 쓰고 그 다음에 22를 이제 작년이죠. 작년 거의 끝날 무렵쯤에 급하게 쓴 곡인데 사실 그 곡을 쓰게 된 계기는 난 작년 한 말쯤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엄청 밝은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에너지도 넘치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가끔은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지칠 때도 있고 가끔은 밝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뭐 기분이 안 좋거나 좀 그런 이유가 아닌데도 뭔가 그냥 안 밝고 싶어서 내가 굳이 내가 지금 밝아야 되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뭐 없더라도 차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주변에서 가끔 제가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혹시 오늘 뭐 피곤해? 아니면 기분이 안 좋니? 아니면 이런 말을 가끔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한때 조금은 스트레스였어요, 저한테. 아니 내가 이제 많은 분들께 되게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으로 알려진 건 맞지만, 나도 그런 사람인 것도 맞지만, 나의 이런 다른 모습도 있는데 왜 나의 다른 모습이 비춰질 때 사람들은 내가 혹시 변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어떤 뭐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전혀 아닌데.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 이거를 곡을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쓴 곡이 22고요. 그래서 22라는 곡 자체가 이제 제가 만 22살 때 어떻게 보면 쓴 곡이니까, 나는 내 진짜 자신을 내가 22살 때 찾았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 가끔은 밝지 않아도 뭐 어때? 약간 이게 나야. 난 찾았어. 약간 이런 주제의 곡입니다. 성훈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곡,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뭐냐는 질문이 현재 화제가 됐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제 사클 이제 곡 중에 이제 뭐 헤이트라는 곡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사가 되게 나쁜 쓰레기 같은 남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사랑을 할 줄 모르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깊이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근데 그걸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걸 루틴처럼 반복해서 결국 이 사람한테 상처만 주고 끝나는 그런 가사의 곡인데, 뭐 그 곡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께도 제가 들려드리고 하면은 가사도 저 너무 잘 썼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게 좀 제 최애 곡. 본인이 혹시 잘하고 좀 이제 도전하고 싶은 꼭 파고들고 싶은 장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시끄러운 노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운동할 때 빼고. 그래서 좀 차분한, 칠한, 약간 새벽의 감성에 좀 젖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원래 그런 곡을 제가 만약에 혼자 음악하는 날이 온다면,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런 음악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이번에 허니로 활동하면서 야 그루비한 막 그루비한 좀 힙한 이런 노래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춤은 제가 또 되게 빡센 걸 좋아해요. 더 보이즈가 하는 그런 군무처럼. 그래서 혼자서도 좀 빡센 거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또 제가 또 귀여운 것도 잘한단 말이에요. 막 되게 청량하면서 귀여운 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좀 가리지 않고 다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저는 막 가창력이 뛰어난 느낌보다는 그냥 이제 뭐 음색이나 이런 느낌을 잘 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장점들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노래인 거지. 제가 진짜 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제가 어제 연습실에서 라이브 연습을 하다가 비트 몇 개 틀어놓고 그냥 프리스타일 랩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 내가 잘하는 게 맞아 이거지 해서 어제 새벽부터 제가 잘하는 걸 쓰기 시작했거든요. 랩에 딱 집중돼. 네, 사실 제가 그게 부족해요. 이 팀 곡으로서도 그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게 능력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속으로는 아 내가 진짜 이것보다 훨씬 잘하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비겁한 생각이거든요. 진짜 잘하면은 그 곡 안에서도 내가 진짜 잘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있는 걸 이렇게밖에 못 보여주네. 근데 이게 너무 솔직히 비겁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의식하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요, 세상에. 네, 근데 그래서 너무 스스로도 힘든 게 있었어요. 아 난 너무 못했다 생각했는데 너무 잘했다고 해주시니까 이 거기에서 오는 사실 아 이런 게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수많은 아티스트들 중에서 되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멋지고 그 잘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은데, 네. 굳이 더보이즈 선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면 나를 왜 좋아할까라고 생각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자신 있게 뽑을 수 있는 거는, 저는 팬분들에게만큼은 진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뭔가 진심을 다해서 뭔가 저는 사랑하거든요, 저희 팬분들을. 그리고 팬사랑만큼은 제가 진짜 그 누구보다 뛰어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더비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확실한 빵 이거는 제 스스로 뭐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생각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들이 많이 우글우글우글 되고 있다는 걸 많이 발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 얘 귀여워 얘 뭐야 이렇게 뭐 제가 또 팬분들한테는 애교를 부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가 어 무대 봤는데 어 얘가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있네. 에, 뭔가 있네 이렇게 하시다가 또 말하는 거 봤는데 어 얘 아 그래서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 얘 말하는 게 센스가 있네 어 얘 뭔가 이렇게 척 안 하네 사실 좀 또 이렇게 완전 보여주네 그러다가 어 말하는 거 보소 이러다가 음악 듣고 어 이 음악도 하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제가 발전하고 하나씩 이제 채워가는 것들을 발견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나. 그렇게 7년 동안 이제 에릭씨를 사랑해온 더비를 에릭씨는 얼마나 알고 있을지 좀 궁금해서. 얼마나 더비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게 더비요? 네. 더비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상상했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다르게 나왔어요. 네. 아 이게 하나는 확실히 알죠. 이분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나를 좋아하고 그런 거는 이분들이 우리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응원한다 이런 거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 이게 어떻게 이 나를 보고 진짜 힘을 진짜 눈 떴을 때 너무 피곤한데 진짜 보고 진짜 힘이 나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전 항상 상상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할수록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렴풋이 이제 저 자신을 수용을 해서 아 내가 이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나를 좋아해 주실라나? 뭔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이제 근데 많이 표현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표현을 들으면은 아 이 정도구나 하고 상상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희 만약에 산옥을 해요. 새벽에 안 자고 막 추워 죽겠는데 밖에서 몇 시간 기다리고 우리 짧게 무대 뭐 한 10분? 이거 봐주시고 막 거기서 응원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냐? 전 못 그래요. 더비한테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그만큼 진짜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일어나면 졸려. 전 자야 되고 근데 그것들을 완전 인간의 본능을 다 어쨌든 이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좀 신기해요. 제가 솔로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비 중에서도 이제 흔히 말하는 최애라고 하죠. 최애가 제가 최애인 더비도 있을 거고 최애가 선우인 혹은 다른 형들이니까 최애인 더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딱 그거예요. 그 더비들을 내가 최애로 바뀌게끔 만들자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저는 어쨌든 더비면 더보이즈 그룹을 다 사랑해 주시는 거니까 그 안에서도 내가 최애가 아니더라도 나를 또 사랑해 주는 게 맞고 그냥 내가 좀 더 많은 사랑스러운 행동을 많이 해서 내가 차애가 돼보자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더비라면 솔직히 그냥 크게 보면 더보이즈의 팬 여러분이니까 더보이즈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다 너무 좋은데 내가 최애가 아닌 더비에게는 내가 차애가 되고자라는 마인드로 저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저는 팬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제가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에서 되게 많이 잘 챙겨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비하인드인데 제가 그 12월 31일 MBC 무대를 가요대제전 무대를 야외에서 했는데 바로 그 무대 끝나고 바로 그 당일이었어요. 아침 1월 1일 아침이었는데 제가 그때 미국으로 출국했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 일찍 밤 새고 손편지를 쓴 다음에 더비한테 그리고 또 남산타워를 가서 혼자 갖고 왕복 티켓을 주세요 해서 케이블카를 끊어서 케이블카를 혼자서 타고 사람이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1월 1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많아서 케이블카 이렇게 낑겨서 남스타 꼭대기 올라와서 자물쇠 딱 걸고 다시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내려와서 저는 거기서 그대로 이제 공항을 갔어요. 근데 작년에도 걸어놨었는데 그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올해는 안 훔쳐가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공통 질문인데요. 더블유지의 보건 선수의 연락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팬분들도 아시는 거지만 저는 만약에 사람이 뭐 70억이라 생각하면 세상은 70억 개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은 세상이 아니라 다 다른 세상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이고 그렇게 치면은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해요. 내가 솔직히 음악을 들려줘서 팬분 한 분의 세상이 바뀐다면 전 그게 세상을 바꾼 거라 생각해요. 이 사람의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 다시 걸을 수 있는 뭔가 그런 동기부여를 줘서 그게 나비효과처럼 어떤 게 퍼져가서 번져가서 그분이 나중에 본인이 잘한 거고 본인이 겪어낸 이겨낸 거였겠지만 저한테 그런 한마디라도 해주신다면 저는 그게 세상을 바꾼 거라는 이 온 세상을 바꾸었다는 그 마음과 맞먹는 희열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로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보이즈의 음악 그리고 제가 하는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저의 음악이 이 냉정한 차가운 현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저희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의 세상은 그 세상만큼은 뭔가 저희가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좋게 이미 지금도 좋으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좋게 긍정적이게 밝게 힘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테이트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